안녕하세요. 화신당 초록신녀입니다. 2021년 우리 소띠의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운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우리 순한 양, 예쁜 양. 근데 고집 장난 아니야. 아, 반전이 있네요. 정말 장난 아니야. 진짜 양의 탈을 쓴 고집쟁이들. 이 고집에 본인이 다쳐. 우리 올해는 고집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. 올해는 31살 문서의 운이 있다. 문서. 31살이면은 뭐가 있을까요? 문서가 고난일 때. 뭐 주택 청약도 있을 거고 결혼도 할수 있을 거고 승진의 운도 있을 거고. 모든 게다 문서잖아. 내가 승진을 해도 사인해서 올라가는 거, 집을 사도 내가 내 이름 석자 써야 되는 거, 그치? 근데 아닌 거 같은데 기다고 우겨서 꼭 저거 내가 대박나 이러고 사거나 올라가가지고 자꾸 밑에 부하 직원한테 막 뭐라고 한다거나 내 스타일대로. 이 사람들은 되게 조금 양띠들이 뭐가 있냐면은 고집을 부리는데 약간 보수적인 면이 되게 강해. 표시 안 나게. 양띠 흉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고지식한 면도 가지고 있으면서 고집이 있으니 밑에 사람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조금 버거운 상대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뜨거운 감자가 될수 있는 거지. 그리고 43세. 전진은 하지 말고 동서남북 신호등을 잘 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뭔가 불릴 생각을 해. 그랬으면 좋겠고 55세. 올해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정리정돈. 만약에 누군가와 같이 살고 있다면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손들이랑 같이 살고 있다면, 내 자손들이 나간다든지, 아니면 내가 나와서 산다든지, 이렇게 자꾸 어떤 큰 변화가 생겨. 그래서 내 본분을 잊으면 안 돼.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본분. 무슨 말인지 알지? 엄마는 엄마의 본분. 거기서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? 자꾸 잡음이 생겨. 시끄러워진다. 올해는 그냥 내 본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. 기억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, 에이, 뭐,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는데 별게 아닌 게꼭큰게 돼요. 그래서 이분들은, 올해 55세 이분들은, 저 이런 말잘안 하는데, 올해 이분들은 액을 좀 메꾸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. 내가 좀 힘들어지니까. 가만히 있어도, 내 본분만 하고 있어도 힘든데, 그렇잖아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내 본분만. 그냥 엄마는 엄마 자리, 마누라는 마누라 자리, 아빠는 아빠 자리. 이렇게 딱 고기에서 더 이상 가지 마. 올해 어찌됐건 간에 코로나 조심 또 조심하시고요. 제가 하는 얘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조금 제가 하는 얘기 재밌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신당 초록신녀였고요. 항상 감사합니다.